제가 만약에 죽을 때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뭐냐 그러면 저는 저거를 뽑을 것 같아요. 진짜. 日前返回韩国上了综艺节目黄金渔场 Radio Star， 非常难得公开了从来没有曝光过他和大 S 重逢的那一刻的画面，也感性的落下了男儿泪。 23년 만에 두 분이 다시 재회를 하신 게 아주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도대체 어떻게 만나게 되신 거예요? 그러니까 결혼을 전제로 연락했던 건 아니고요. 그러니까 이혼했다기보다는 연락 이제 나이도 있고 하니까 친구처럼 지낼까 하고 연락을 해봤는데. 솔직히 저는 싫어한다고 생각했어요. 예전에 제가 먼저 헤어지자는 얘기도 했고 그래서 너무 많은 프레셔를 받고 막 이제 그리고 이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헤어지면서 서로 울고 뭐 이제 그러고 헤어졌는데 시간을 저 희원이 매니저가 찍었어요. 영상 저를 데리고 가야 되니까 나 집에 가서 이제 올라가서 딱 만났는데 이제 그때 영상을 보면 아직도 보면 이거는 진짜 감동이겠다. 이거 진짜 멋있다. 지금도 약간 목이 메요, 진짜로. 느껴졌네. 그럼 둘이 만나는 영상이 방송 나간 적 있어요? 없어요, 없어요. 최초 공개예요? 그죠. 어머나. 이 최초 공개. 죽을 때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뭐냐 그러면 저는 저거를 뽑을 것 같아요. 진짜. 除了深情告白狂放闪，鞠婧祎首度回应了她和大 S 婚后的各种流言蜚语。 이제 또 한쪽에서는 또 저를 시기하고 또 음해하고 또 그러려는 분들이 생겨서 가짜 뉴스나 그런 게 많아요. 심지어는 뭐 홍콩이 옛날에 뭐 연예 뉴스는 제가 센 게 많아요. 제가 돈이 없어서 희원이랑 결혼했고 희원이 돈을 훔쳐서 지금 서울로 도망왔고 훔쳐서 또 외모가 너무 튀어가지고 안 돼요. 가발 쓰니까 그래야지. 최근에는 저랑 희원이랑 이미 이혼을 했고 희원이는 전 남편한테 돌아갈 것이다. 그러고 있다. 그리고 뭐 또 내 마약 사건도 있고. 맞아, 그런 얘기 있었어. 나도. 별의별 루머가 많은데 제가 저 지금 대만에 혼자 있잖아요. 그러니까 뭐 대처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. 그리고 어차피 그 거짓 뉴스가 저 기분이 나쁘진 않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. 저는 뭐. 그러니까 제가 제일 잘한 건 인내니까 인내하면서 기다려야죠.